안녕하세요. 로스트 던전을 플레이하고 있는 A게임TV입니다. 오늘 이렇게 신작 게임 하나 소개시켜드리는데요. 이게 게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와, 정말 신선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법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사를 했던 이유가 다수 몸몰이가 가능하다고 해갖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위쪽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왼쪽에 가면은 우편함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편함이 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우편함 말풍선이 뜨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우편함이 상단에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면 우편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사전 예약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걸 받으시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패시입니다. 이쪽에 왼쪽 상단을 누르신 다음에 팻 보이시죠? 팻을 누르시면 패시 이게 리스트가 나오고요. 이걸로 패스 썩다 보면 되는데, 요건 이제 실패하면은 경험치 슬라임으로 바뀌고요. 성공하면 요 위에 있는 이런 시민의 제수라지 레전드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뽑기 요거 아마 리세마라 같은 경우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패스를 뽑아가지고 도감 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일반 매직 레어가 다 나왔고 에픽 나왔고 레전드에서 얘를 뽑았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마력 쪽에 좋아가지고 레전드 뽑고, 그 다음 멘토가 있고 신화가 있는데요. 아마 뽑기 많이 하신 분들은 멘토나 신화까지 아마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기까지 가려면은 이 슬롯을 개방을 해야 돼요. 이 슬롯 개방이 비쌉니다. 블루 다이아몬드나 핑크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슬롯을 개방해야 되는데, 이거에 이 정도 개방하는데 아마 비용이 꽤 들 것 같고요. 요거 골드로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 합성 눌러주면은 이렇게 합성이 이렇게 자동으로 돼가지고요. 어떻게 될지, 실패했네요. 실패해가지고 지금 경험치 슬라임으로 바뀌었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를 먼저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저도 이게 다른 계정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거 몇 번을 섞어봤는데 좋은 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에 자동 사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수동으로 좀 플레이하셔야 되는 부분, 대신에 또 수동에 재밌는 맛이 있죠. 자, 보시면 화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나요? 요게 가이드 안내인데요. 요걸 통해 가지고 이동하다 보면 퀘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역이 꽤 많아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역이 이렇게 많아서. 현재는 그린 포레스트 2일차고요. 달빛 어린 여기 지역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는 한 2시간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2일차지만 많이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딩 들어가고 나면은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법사는 좋은 게 이 첫 번째 스킬이 꽤 좋습니다. 이렇게 사냥을 한번 딱 눌러주면 이렇게 회오리가 불면서 애들을 막 죽여주고요. 제 패시 일단 동전 같은 경우는 주워주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못 주워주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법사 스킬. 근데 나머지 스킬들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스트 코인이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손으로 집어줘야 되고요. 여기 마법사의 모자이크 있는데 이거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요. 클릭하여 착용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빨간색 요거 처음에 뭔지 모르실 텐데 체력이 없을 때 저거 먹으면은 체력이 회복되고요. 파란색이 나오는 거는 파란색이 나올 때는 마나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히드라를 제가 소환해 놔가지고요. 히드라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공격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도 이제 쓸만해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저 화살표 따라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이제 몬스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그냥 한 번에 잡는 것보다 저는 모아서 잡는 게 좋아가지고 이 주변에 몬스터가 있는지 한번 먼저 체크해 봅니다. 몬스터가 없으면은 잡아버리고요. 몬스터가 없나? 예, 몬스터가 생각보다 없네요. 그럼 요 회오리로 잡아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오리 한번 돌려가지고 잡아버리면은 금방 이렇게 잡힙니다. 굉장히 세죠, 회오리가. 자, 여기까지 가서 고목 깊은 뿌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상자도 있는데 상자 꼭 열어야 되고요. 상자 근처에 가면 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손 모양을 눌러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던전에도 친구들이 막 맞이해주네요. 자, 이쪽으로 가가지고 회오리 한번 써주고 이렇게. 오, 좀 세다 애들. 여기는 네, 잘 안 죽네요. 자, 이렇게 이동. 이동하면서 작게 있을 땐 좀 귀찮아가지고 안 했습니다. 여기는 요에는 불을 쏩니다. 이렇게 불을 뻥뻥 쏘기 때문에
잘 피해서 다니셔야 되고 데미지는 크지 않은데 꽤나 귀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회오리 한번 돌려주고요. 잘 안 죽는 애들은 다시 평타 공격으로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법사 같은 경우가 지금 상위 랭커에 많고요. 여기 왔네. 여기 보이면 이렇게 보물상자 표시 뜨죠. 이걸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걸 손으로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클릭하여 착용. 이렇게 하면 장비들을 착용할 수 있는데요. 장비가 어떻게 보면 장비가 나오더라? 네, 장비는 하단에 여기 인벤토리라고 있어요. 여기 SP가 지금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스킬을 올릴 수 있다라고 스킬 포인트를 얘기해 준 거고요.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여기 스톰, 패시브 이거 조금 더 올려서 좀 폭풍을 좀 더 세게 만들어야겠습니다. 회오리가 네, 제가 주력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 히드라. 히드라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드라 수량이 증가가 안되나? 왜 증가가 안되지? 히드라가 좀 세면 아마 좀 편하게 사냥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회오리랑 히드라 주력으로 좀 키우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아래쪽에 그리고 가방을 누르게 되면은 제가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이 조금 로딩이 걸립니다. 이렇게 아이템이 나오고요. 이거는 왜 뭔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되지? 일반 윈드 이게 완드인데 원드라고 돼 있나? 이 완드가 좋은 게 무기가 좋은 게 안 나오네요. 나머지는 이렇게 레어 갑옷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아 장비가 이게 뭐야. 그리고 속성 볼 수 있고요. 유물 이렇게 좀 뭐가 예 유물 활성화 예, 주스인 겁니다. 이거 상자 열어서 주스인 거고 원소라고 또 있네요. 원소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게 아마 뭔가를 하는 게 있나 봅니다. 이게 와 시스템이 생각보다 꽤나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동해가지고 퀘스트 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느낌표 보이죠? 느낌표 눌러서 고대 무덤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덤에 왔고요. 저 위에 물음표가 있네요. 자 여기 있는 뭐 베일드렛 예 형이네요. 형 네 이렇게 텍스트도 엄청 많아요. 스토리 만드는데도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 잘 안 나가지냐. 자 이렇게 해서 화살표 따라서 또 던전에 들어가라고 하네요.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또 필드 지역으로 왔네요. 이 필드 지역 오면 사냥하기 좋죠. 자 이 애들이 얼마나 센지를 몰라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오 체력 다는 거 봐. 와 이제부터는 쉽지 않구나. 어우 조심해야겠다. 와 이제부터 위험하네요. 어휴, 만만하게 봤다가 초반에 플레이가 쉬워가지고 만만하게 봤는데 어우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몬스터 잡고요. 와 쉽지 않다. 이렇게 코인도 죽고 아야 얘들 이제 세져가지고 제 몸빵이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오 부활의 석상 요거 뭐 하나 또 나왔네요. 죽기 네, 지능 강화. 야 이거 쉽지 않다. 이거 죽으면은 경험치 안 떨어지게 하는 게 여기 있던데 지금 이벤트로 요거 한번 제가 지금 일단 요거 열어놓고 이벤트 열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레벨 보상 네, 레벨 보상 수령하고요. 그리고 출시 기념 교환 상점이 있어가지고 요거든가 사망 후 부활 코일을 사용하면 캐릭터 경험치 손실을 피한대요. 아 요거 교환 하나 해놔야겠습니다. 아 혹시 몰라서 안 될 것 같아요. 죽으면 억울할 것 같아가지고 자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에 저거 활용 잘 하셔가지고 보상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이 쉽게 잘 떨어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서 형님들도 코인들 이렇게 가지고 다양한 아이템들 초반에 빨리 획득하시면은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몸무리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애들이 세져가 그쵸. 30 때리네. 와 자 여기서 돌리고 자 연속으로 예 썬더 또 써주고요. 평타도 좀 써주고 아 무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뭐 어떡하냐. 무기가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자 이렇게 회오리 한번 더 써주고요. 와 레벨업은 예 어렵지가 않은데 어우 아프다. 자 이쪽으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몸무리가 재밌었는데 지금 이제 애들이 강해지니까 어휴 원거리도 많아지고 쉽지가 않네요. 자 여기서 다시 또 나중에는 이렇게 못 뛰어들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강하지 않으면은 와 아프다. 어우 정신 하나도 없네요. 와 아프다. 자 회오리 한 번 더 돌려주고요. 자 우리의 회오리 아 여기 체력 물량 여기 예, 로스트 코인 또 나왔네요. 이렇게 하나 주스 주고요. 로스트 코인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벤트로 바꾸는 거라서요. 자 원하는 위치 포탈 위치 왔고요.
웨이포인트를 제가 활성화하세요. 활성화했는데? 아, 활성화했고요. 자, 위쪽으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길은 또 따로 있죠. 활성화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쭉 이동하다가 여기 있는 몬스터들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냥 뭣도 모르고 쭉쭉쭉 미는 재미로 갔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냥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장비도 좀 모으고 해서 강해진 다음에 가야지 그냥 무턱대고 갔다가는 못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몬스터가 왜 하나도 안 나타나지? 이 지역에는 몬스터가 거의 없네요. 상자도 안 보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위쪽에 조금 있네요. 요거 잡자고 마법 쓰긴 아까운데 어쩔 수 없네. 요거 쓰고. 네, 이런 운이, 이게 아이템이 랜덤하게 떨어지는 이 운이 있기 때문에요, 뭐 잘 사냥하다 보면 한 마리를 잡아도 좋은 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템 획득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으니까. 아, 지도 한번 눌러볼게요. 많이 못 열었네요. 예, 요렇게 지도도 한번 열어보고. 예, 레벨업도 중요하니까요. 여기 애들 있다. 좋았어. 이 정도면 좋죠. 자, 이렇게 히드라도 쏘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 별로 코인만 나오네. 저 동전 너무 작아요, 수량이. 일부러 저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밸런스 때문에. 네,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아이템 드랍도 생각보다. 나왔다. 디스커버리 부츠. 오, 좋은 거 나왔네요. 노란색이면 좋죠. 그 위에 등급이 또 아마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죽은 것 중에서는 이런 것들은 뭐. 이거 광산으로 캐는 게 60레벨. 와, 60레벨 되면 저렇게 채광도 할 수 있네요. 네, 재밌는 시스템이 꽤 많습니다. 채광도 하고 상자도 열고 몬스터도 잡고 퀘스트도 깨고.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영상 좀 짧게 준비했는데요. 형들 어떠세요? 보면 이거 할만하다 싶으실 것 같은데 재미있습니다. 형들 한번 제가 추천 영상으로 올렸으니까 한번 꼭 해보시고요. A게임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형님들이 좋아하시면은 2편, 3편 계속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